작품 올빼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대표로 드리자면 저희 영화는 네. 사극 스릴러예요. 사극 스릴러.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또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와. 자, 첫 번째. 영화는 심야 영화가 제맛 아니면 저렴한 조조가 좋다. 하나, 둘, 셋. 심야. 오. 여행을 가게 된다면 화려한 뉴욕의 밤을 보고 싶다. 아니면 낭만적인 파리 밤을 보고 싶다. 하나, 둘, 셋. 파리. 파리. 어, 뭐야? 자, 밤에 연기를 하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 아니면 시간과 관계없이 집중을 잘한다. 하나, 둘, 셋. 시간 상관없다. 자, 밤 연기가 좋다. 네. 어, 밤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여행을 가면 밤까지 즐기는 편이다. 밤에 무조건 자야 된다. 하나, 둘, 셋. 잔다. 즐기는 편. 어,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성철이 혼자 즐긴다로 끝났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윤서 씨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아, 이거 너무너무 사실 너무 궁금한데? 좀 드리기 어려운데 선물 너 준비됐죠? 이거야. 아, 100%. 아, 준비됐죠. 거기. 아. 자, 선물은 뭐냐면 이따가 댄스 뮤직비디오에 센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여기서 왔다 갔다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근데 혹시 두 분 춤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 네. 오늘 생겼어요. 방금 생겼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오. 자,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라따 하는데 손을 올려서 감사하다고 플레이를 한번 드리고 하나 둘 하고 바로 하는 건 어때요? 어? 그럴까요? 근데 성철 씨 조금만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네. 털이 좀 많이 달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지금 제 입속에 하나 들어온 것 같거든요? 아마 엄지공주 왕자들도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 이 여기가 춤을 추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출연 제의를 받고 좀 당황스러웠을까? 어땠어? 나는 우선 너무 신기했고 나는 우선 춤에 대한 능력이 없어. 그냥 흥이 있는데 그냥 아 가보자 그냥. 느낌 있게, 어? 사극이랑 제일 안 어울리는 덤즈업에 가서 올빼미를 홍보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오. 지금도 안 어울려? 아, 그럼 안 어울려. 나도 춤이 그냥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추는 거는 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춤만 췄잖아. 뭐 애들 가리키고 뭐 안무 만들고 근데 지금 이제 막 진행도 하고 프로그램도 여기저기 나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 뭐가 더 잘 맞아? 나는 사실 나도 본업할 때가 제일 편하지. 춤출 때. 춤출 때는 제일 정말 자유롭고 내가 무엇이든 다 도전할 수 있거든. 춤이 업이잖아. 근데 우린 업이 아니잖아 춤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지. 이게 맞아. 만약에 우리가 막 이것도 업이었으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맞아, 잘해야지 맞아. 했는데 재밌게 애초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 거야? 아무도 기대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거 우리 많은 팬분들은 새로운 면을 봐서 좋아할 거야. 그럼. 화요일 밤은 내 거 아이키의 덤점.